자, 이제 주택보조 보겠습니다. 주택보조에서는 좀 전에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했죠. 이건 이제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이 많습니다. 원래 직접 개입이라는 게 부작용이 많아요. 원래가.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간접 개입이 조금 더 나은데, 근데 간접 개입은 이제 문제점이 이 효과가 이게 직접적이진 않다는 거죠. 효과가 간접적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그래도 그리고 보조를 해주는 그 혜택을 보조받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보조 혜택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직접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많이 해치는 거고 간접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이제 자율성을 덜 해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보조한다라고 할때 이게 이제 주택 보조라 임대료 보조는 이제 주택 보조의 하나인데 주택 보조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괄호 1번에 그 주택 보조 중에 생산자 보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 괄호 1번에 생산자 보조라는 거는 그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은 바로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보조해서 생산자에게 보조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가 하락하도록 유도하여 임차인이 혜택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택이 부족한 경우라면 임차인들한테 보조해 줘봤자 이 보조 혜택이 다 임대인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들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생산자한테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밑에 단락이죠.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단락. 우리나라에서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 자, 요걸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조심해야 돼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민간 건설이라고 붙어 있죠. 그냥 공공 임대주택 하면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직접 개입으로서의 임대주택을 말해요. 근데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은 어떤 건가 하면은 민간 건설사들이 왜몇 년간 10년인가요? 임대하다가 그에 분양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뭐 5년인가 뭐 10년인가요? 뭐 5년인가 뭐 하여튼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양하다가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은 누가 해요? 민간 건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입이에요, 그거는? 간접 개입이지, 간접 개입. 건설은 이제 공급 자체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요.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보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 보조도 이 보조 방식이고 밑에 가시면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그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보조의 효용을 가장 높이는 거는 현금 보조지만 효용을 가장 높이는 건 현금 보조지만 정부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를 말하고요. 그 가격 보조에서 이제 임대료 보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임대료 보조하면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임대료 보조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건 뭘 한다고요? 가격 보조를 말해요. 쿠폰으로 주는 거는 현물 보조를 말하고요. 통장으로 돈 넣어주는 거는 현금 보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효과를 또 보는 거예요. 이런 보조를 하면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어떤 보조를 하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자, 이때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효과에서 아까 지역지구제에서 했던 단기효과, 장기효과가 나와요.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자들이 수요를 증가시키죠. 맞나요? 근데 이걸 이제 요거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이제 이걸 연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임대료 보조라고 할때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해야 되는 건이 보조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이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할 때 여기는 대체로 어떤 동네일까요? 예, 달동네 생각이 돼요. 달동네. 예, 달동네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예, 그냥 평균보다 낮으면 다 혜택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 수준이 뭐 예, 최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 뭐 한 이런 정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질적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조받아서 질적 수준이 높은 그런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면 누가 돈 애써서 돈 벌려고 했어? 정부가 그냥 보조해 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예, 세 얻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주택은 저가주택 시장이라고 본대요. 저가주택 시장. 허름한 주택. 허름한 주택, 달동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달동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동네 이렇게 시험에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에는 달동네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달동네의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달동네 수요가 증가하면 그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다들 이제 그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들 보조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얻으러 다니면은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이게 가격이거든요. 아까 이 지역지구제에서 말했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초과윤이 발생하겠죠. 구조가 똑같아요. 기존 임대인, 기존 임대인. 돈 되죠? 돈 되면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그럼 초과윤이 사라지겠죠. 자, 아까 지역지구제 구조하고 똑같아요. 아까 지역지구제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비용 증가산업, 비용 불변산업, 비용 감소산업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그냥 비용 일정산업, 불변산업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맞나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동네 보고 있다고요? 달동네 보고 있어요. 임대료 보조할 때는 달동네 생각해야 돼요. 임대료 보조할 때는 달동네. 그 달동네에 공급이 증가한다? 달동네에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이러면은 달동네에 새로 집을 지을까요? 새로 지은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이 달동네가 있고 그 옆에 동네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임대료 보조할 때는 달동네가 있고 그 옆에 동네가 있을 때 그 옆에 동네가 달동네는 아닌 동네인데 여기 주택은 괜찮은 주택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택이 천년만년 괜찮지가 않고요. 시간이 좀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낡아지기 시작하는 게 생기죠. 이 낡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주택에 살던 사람들은 집이 좀 낡으니까 다른 데 갈까 뭐 헐고새로 지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던 차에 옆에 달동네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예, 여기 사람들이 찾아보다가 여기 이제 모자라니까 이쪽에 이제 좀 낡은 집도 알아보러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쪽 동네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저소득층들한테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향 여과라 그래요. 하향 여과. 하향 여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던 주택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하향 여과라 그래요. 하향 여과. 됐나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저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모자랄 거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해요? 감소할 때 발생해요? 물어요. 증가할 때 발생하는 거죠. 증가하니까 모자라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모자라게 되니까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어려우시면 굳이 그래프를 생각 안 해도 돼요. 관계는 없어요.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우면 이것만으로 판단하세요. 그냥
이것만으로 판단해도 돼요. 자, 그걸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얘가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여기가 수요가 증가해요. 임대료 보좌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죠. 자,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가 뭐를 얻어요? 초과이익을 얻죠. 이 소리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뜻이에요. 맞죠? 보조를 하면은 그게 다 임차인만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기존 임대인도 올라간 만큼은 혜택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조를 한다고 할 때는 돈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요거 높이가 보조의 크기, 보조. 이게 돈으로 나타내는 거는 상하로 나타내고요.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는 좌우로 나타내요. 이 상하로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보조를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돈을 이만큼 보태줬다 이 소리예요. 돈을 이만큼 보태주는데 이게 다 수요자들 몫이 아니고 그 중에 요만큼 올라간 거는 누구 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들한테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요만큼만 혜택 보는 거예요. 보조했는 거를 혜택을 나눠 갖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나눠 갖는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내려가면,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가면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 원래까지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누가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다 혜택 보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익이 사라질 때까지 공급자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면 그때는 이제 임차인들이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장기효과입니다. 그럼 자, 요거를 자, 옆 동네 볼게요. 옆 동네. 저가주택시장 옆 동네 고가주택시장이에요. 자, 여기서는 옆 동네에서는 이 말이에요. 자, 이 동네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내놔도, 내놓고 딴 데 가도 이게 수익이 괜찮을 수 있죠. 그럼 이쪽에 있던 주택 중에서 하향료가 된다 그랬죠. 요 하향료가 되는 만큼 이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향료가가 이쪽에 있는 주택이 이쪽으로 제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향료가. 여기 있는 낡은 주택이. 자, 주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 이제 달동네가 있고 옆에 동네가 있으면 옆에 동네에 낡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곳에 누가 들어와 살게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하향료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또 침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침입. 고가주택시장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침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쪽 지역은 서서히 서서히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요. 여과현상이, 하향여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저가주택시장에서는 물건이 점점 더 많이 낡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불량주택지역이 되어가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이것을 상향여과라고 해요. 상향여과. 그래서 지어지고 이쪽으로 가서 하향여과 되고 이쪽으로 상향여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을 여과현상 그래요. 여과현상. 지금 그런 여과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과현상. 하향여과, 상향여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은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쪽에 감소하는 만큼 이쪽에는 늘어나는 거. 이쪽에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이쪽에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고소득지 사는 주택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 신축.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공급 증가가 어떻게 공급 증가하는 거예요? 하향여과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고, 그럼 지으면 또 나중에 또 이쪽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쪽에서 하향여과가 되고, 여기서 짓고 하향여과가 되고, 짓고 하향여과가 되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게 이제 여과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191쪽에 그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 해서 단기효과, 장기효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자, 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가 하면은 그래프만 보면 단기효과와 장기효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단기효과는 수요 증가해서 가격 상승하고 초과윤이 발생하는 상태인.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초과윤이 사라진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 얘기가 고가주택시장에서 하향여가 된다. 이 그림으로 다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191쪽에 고가주택시장에 대한 효과는 중요도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도가 낮으니까 저가주택시장 위주로 보시고요. 그래서 192쪽에 표로도 왼쪽에 저가주택시장 위주로 보시고 오른쪽에 고가주택시장은 참고로 보십시오. 다음에 193쪽이 이제 여과현상 나오잖아요. 하향여과, 상향여과 이렇게. 자,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하향여과 현상을 능동적 여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지으면은 새 집을 먼저 짓겠어요. 낡은 집을 먼저 짓겠어요. 집을 지으면은 우선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이 낡은 집이 되어가는 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죠.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뭐가 먼저 나타나요? 하향 여과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능동적 여과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불량저택촌이 되면 이제 상향 여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그 하향 여과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해야 나타난다고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이 말이에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하향여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향여과, 이거는 이제 뜻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 밑에 두 번째 문장 뭐예요?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야 됩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둘 다 소득 증가예요.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하고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언제는 소득 증가인데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고 언제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 이러면은 하향여과예요. 이러면 상향여과. 차이가 뭘까요? 헷갈리죠. 언제는 소득 증가했는데 저가 수요가 증가고 언제는 소득 증가했는데 저가 수요가 감소해요.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는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 수준이 다른 거는 문제에서 말 안 해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보리밥이라도 세 끼 먹으면 잘 먹는다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이 60년대 여기 60년대 사신 분이 많지 않죠? 여기 60년대 사신 분이 많지 않죠? 60년대 초반만 해도요, 보리밥이라도 세 끼 먹으면 잘 먹는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두 끼 먹다가 돈 좀 벌면 바로 쌀 먹으러 갈까요? 두 끼 먹다가 보리라도 세 끼 먹을까요? 바로 쌀 가요. 두 끼 먹다가 쌀 두 끼로. 보리 두 끼 먹다가 쌀 두 끼로 먹어요? 보리 두 끼 먹다가 보리라도 세 끼 먹는 거죠. 뭔 뜻인가 하면은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을 때에는 보리가 아직 열등제가 아니에요. 보리가 아직 열등제가 아니에요. 보리라는 게 이 정상제 열등제라는 개념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은 처음에는 보리 수요가 어느 정도는 늘어나다가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열등제가 되는 거죠. 쌀을 먹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 간의 관계에서는 돼지고기가 무슨 제? 열등제, 소고기가 우등제죠. 근데 이건 둘 사이의 상대적 개념이죠. 예전에 고기 구경도 못하던 시절에 돼지고기가 과연 열등제일까요? 고기 구경도 못하던 상황에서는 풀만 먹다가 돼지고기 주면은 환장을 하겠죠. 그때는 돼지고기가 열등제, 우등제요. 우등제죠. 그때는 우등제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재화라는 게 절대적으로 열등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직도 돼지고기가 우등제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
달동네 주택이라는 게 말이에요. 달동네 주택이라는 게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고가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난 평수를 10평에서 12평, 12평에서 15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게 아직 무슨 죄? 예, 우등제, 정상제예요. 아직은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득이 이제 많이 늘은 거예요. 이제 소득이 많이 느니까 이제 달동네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열등제가 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상향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득이 많이 늘었다 적게 늘었다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요.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하향효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상향효과,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194쪽에 주거분리와 여가 적용이 있는데, 주거분리라는 개념은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해요. 이거는 이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도시라는 게 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사는 동네도 그 근처에 또 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서울로 치면은 강남 지역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못 사는 동네도 있고, 자선 이렇게. 강북 지역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니고 잘 사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세종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강남이 잘 사는 동네인가요? 여기도 강남인가요? 삼생활권 이런데. 저기 제가 사는 동네는 강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 요거는 뭔가면은,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는, 보통 이제 경계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요. 경계지역. 여기가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 여기 고소득층 주거지역. 보통은 여기는 이제 부의외부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기는 정의외부가 나타난다 그래요. 유지수선 상태가 괜찮은 동네, 안 좋은 동네. 이런 동네는 이제 점점 낡아지면 왜, 수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죠. 부의 외부가 나타나면은 뭐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어떤 집은 이제 버리고 포기하고 가고 그냥 방치하고 밤에 애들 와가지고 본드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동네 그런 때는 수선비를 들여도 가치 상승이 크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런 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점점 불량주택촌이 돼가는 거죠. 근데 이런 동네는 수선비보다 가치상승이 더 클 수 있죠. 정의외부가 나타날 때는. 이러면 이제 수선하는 게 낫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고가주택 지역으로 남고요. 이런 거는 점점 이제 불량주택촌이 되어가는 거예요. 불량주택. 자,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정의외부 효과 편익은 얻으려고 할 것이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쪽 근처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왼쪽, 그러니까 저가주택지역의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될 것이고, 할증돼서 거래될 것이고, 고가주택지역 왼쪽은 요 오른쪽보다는 가격이 이쪽보다는 낮게 거래될 거 아니에요. 이쪽보다는 낮게, 이건 이쪽보다는 높게. 그렇게 할인돼 거래되고 할증돼 거래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니은의 내용이에요. 니은의 내용은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뭔가면은, 이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면은 얘 때문에 수선비가 가치상승분보다 크다면은 수선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장 실패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시장 실패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시장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불완전 시장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근데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외공불비, 외공불비 이렇게 외우니까 불자만 외우고 있다가 불량주택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시장 실패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불완전 시장은 시장 실패 원인인데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불량이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순환에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196쪽에 주택 선분양 후분양 제도는 더 중요도가 낮습니다. 더 중요도가 낮아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순환은 사실은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1, 2월 달에 말씀드리지 않던 게 지금 계속 또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다 채워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도가 낮은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순환은 이제 조금은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여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로 넘어가셔서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있죠. 괄호 1번, 괄호 2번 이런 기능들은 좀 봐주시고요. 괄호 1번은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고 효율성 측면의 조세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항상 경제학에서 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늘 따라다니고요. 그다음에 괄호 3번과 괄호 4번은 부동산 조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본론이요. 이제 그 본론은 198쪽에 199쪽에 걸쳐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가면은 부동산 조세에서는 하나는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하나는 이제 조세 귀착. 두 번째는 이제 동결 효과고요. 세 번째는 자원 배분 효과요. 자원 배분 효과. 요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왼쪽 페이지에 역진세적인 효과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맨 위에 있는 이제 조세 부과의 효과에서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이거든요. 왼쪽 페이지 위에 있는 게 조세 귀착, 아래 있는 게 정유세 역진세적인 효과.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오른쪽에 두 가지가 중요도가 좀 더 높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인데 조세 귀착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워낙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조세 귀착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요. 근데 그게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에게 전가될 수가 있어요. 그 전가되는 현상 결과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가 조세 귀착의 문제죠. 이 조세라는 게 재산세든 휘발유세든 무슨 양도소득세든 모든 조세가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굳이 따지지 않아요. 재산세다 무슨 양도소득세다 굳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세예요. 조세.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보통은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하면은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요. 보통 휘발유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 납세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주유소 운영자가 세금을 내야 돼요. 맞죠? 대부분의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전가될 수 있다고요?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없던 휘발유세를 100원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리터당 1,000원인데 자, 1,000원을 우리가 내면은 주유소에서는 1,000원 받아서
자신의 비용 다 떼고 그냥 이윤 생각하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정부가 리터당 100원의 휘발유세를 매기면, 자, 이제 주유소에서는 돈 받아가지고 100원만큼은 세금 내고 그리고 자기 경비 떼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000원 받던 입장에서는 얼마 받으려고 해요? 당연히 1100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은 상하로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저기 보조해 줄 때 저렇게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1010원 받던 입장에서는 1110원 받으려고 할 거고 1100원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1200원 받으려고 하고 원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높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원래 받으려고 했던 원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거보다는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곡선이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요? 100원만큼 위로 올라가요. 100원만큼. 자,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1100이란 얘기죠. 1100인데 가격이 1100에 형성되지가 않아요. 받으려고 하기에는 100원 더 받으려고 했지만 가격은 어디서 형성돼요? 요거죠, 요거. 요 높이는 요 1100이라면 요 1100과 1000 사이 어딘가 있죠? 1100과 1000 사이 한 가운데는 1050이잖아요. 1050보다는 어때요? 1050보다는 아래죠. 그래 보이나요? 이게 더 삼각형이 더 크잖아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더 크다는 얘기는 이게 위가 더 이 폭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50보다는 아래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40 이렇게. 자, 얼마를 더 받고 싶지만 100원을 더 받고 싶지만 1040원으로 40원밖에 더 못 받아요. 그럼 1040원을 받았지만 세금은 얼마 내야 돼요? 100원 내야 돼요. 자기 주머니 얼마 챙기는 거예요? 940 챙기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얼마 챙기다가 1000원 챙기다가 1940밖에 챙기지는 못하니까 공급자는 얼마 부담해야 된다고요? 60 부담해야 돼요. 60 공급자는 위에서 1000에서 1000 챙기다가 940 챙기니까. 근데 수요자는 1000원 내다가 얼마 내요? 1000원 내다가 1040원 내니까 수요자는 40원 부담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 100원을 나누어서 어떻게 부담하고 있어요? 수요자가 40원, 공급자가 60원. 이렇게 부담하는 셈이라고요. 맞나요? 자, 이게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누가 덜 부담하고? 수요자가.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요가 더 완만하게 그려져서 그래요. 완만. 눈 뜨시고요. 제 눈은 뜨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 눈은 뜨고 계세요 사실 지금. 근데 거의 장비 수준이에요. 장비. 장비가 눈 뜨고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 뜨고 자니까 이 적군이 와도 저놈 암살을 하러 와도 이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저게 함부로 못 오는 거죠. 이렇게 봤는데 눈 뜨고 있으니까. 예.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깨끗하게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흰자가 번득이면 무서워요. 자, 아무튼 자, 이제 여기 이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이 말이에요. 지금 요 높이가 100이잖아요. 아까 100만큼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다. 지금 여기에서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어때요? 이게 이걸 내리눌러 이 사각형을 요 사각형을 이걸 레일로 삼아서 밑으로 내리눌러요. 그럼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내려 이게 내리누른다고요. 이 사각형을 내리눌려서 수평이 되어버리면은 다 눌러버리죠. 다 눌러버리면은 수요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냥 수요자는 그냥 천 원만 내면 돼. 지금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덜 부담하다가 완전 탄력적이 되면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고요. 비탄력적이면 이게 이걸 끌어올려요. 이거 수요자가 자꾸 자기 걸로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그래서 수직이 되어버리면 다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각형 이렇게 레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직이 되면 자기가 다 부담해야 돼요. 1100은 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어떻다? 덜 부담, 덜 부담. 근데 이건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는 이제 이걸 밀어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급자가 더 탄력적일수록 어때요? 공급자가 탄력적일수록 이 사각형을 또 밀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공급자도 어떠할수록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는 거죠. 이거 공급자가 덜 부담. 그러니까 여기가 수요자면 여기도 수요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공급자면 여기도 공급자가 되는 거죠.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거꾸로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수탄과 공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수탄일 때는 누가 덜 부담? 수요자 덜 부담. 자, 이러면 이제 탄력성의 응용이 다 나왔어요, 거의.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거미집 모형에서는 이게 수렴형 그랬잖아요. 이때는 수요자가 덜 부담, 이렇게. 수탄이 더 크면 수요자 덜 부담. 됐나요? 공탄이 더 크면,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 덜 부담. 똑같으면은 반반 부담. 자, 이게 이제 조세 귀착의 내용이에요. 조세 귀착. 자, 이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래량이 줄죠? 조세를 부과하면은 여기에서 거래되다가 수요량도 줄면서 공급량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됐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자원배분 효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원배분 효과하고. 자,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니까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이제 생산된 양이 생산 소비가 100개 되다가 생산 소비가 90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니까 자, 이게 이 재화는 1인당 한 개씩 사용하는 재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인당 한 개씩 사용하는 재화인데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100명이라는 사람이 이 가격이 난 이 정도라면 사겠다라고 해서 이 가격에 또 이 가격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1인당 한 개씩 사용을 했어요. 그게 사회에서 균형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회에서는 이 제품을 몇 개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100개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딱 원하는 사람들한테 소비를 하게 하는 거죠. 생산해서. 근데 정부가 조세라는 것으로 간섭을 한 거예요.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0개로 생산이 줄면서 소비도 90명만 해요. 그러면은 10명은 지금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죠. 예전에 하던 걸 못하게 됐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정부가 간섭해서 그쪽으로 100개가 생산되도록 자원이 와야 되는데 몇 개 생산되도록 자원이 온 거예요. 90개 생산되도록 자원이 온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간섭해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 그래요. 왜곡. 이러면은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조세라는 것을 통해서 개입을 했을 때 이런 민간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가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왜곡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문세가 있어요. 창문세. 창문세. 안 들어보셨어요? 유럽, 영국인가요? 1600몇 년인가, 1400몇 년인가. 창문을 많이 만들면, 몇 개보다 많게 만들면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창문 한 개당. 창문 넓이와 개수를 따져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어진 집들이요. 창문이 전부 다 조그만해. 창문이 크지가 않아. 그리고 작아요. 그래서 그런가, 와이프가 영국가 있을 때 집에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어둡더라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게 이 집이 어두워요.
그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긴 또 전기요금도 비싸가지고 불도 잘 안 켜.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겨울인데 난방도 잘 안 해. 겨울에 한 집 안에서 예, 이 외투를 다 입고 있어야 돼. 난방하면은 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그런 게 익숙하대요. 안에서 팬티 자람으로 안 있다는 거지,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팬티 자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 걔네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기요금 너무 싸요, 사실은. 그 창문세라는 게 대표적인 자원 배분 외국 효과예요. 사람들이 더 창문을 만들고 그쪽으로도 자원이 배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문세를 매겨버리니까 사람이 좀 더 창문을 조금만 조금하게 이렇게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자원 배분 왜곡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왜곡이 크겠어요? 적게 받을수록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왜곡이 적겠어요? 많이 받을수록 왜곡이 커지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지금 이게 더 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탄력적이 되면은 더 탄력적이 되면 균형점 요점이 돼요, 요점. 더 완만해지면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완만하면 수량 변화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 수량 변화 항상 탄력성으로 얘기했잖아요. 또 완만한 게 수량 변화가 크고 요점보다는 요점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죠. 이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가파르면 자원 배분 왜곡은 적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100개를 생산 소비하니까 이때는 세금을 부과해도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간섭을 할 때 자원 배분 왜곡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자원 배분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괜찮은 거죠, 조세를 부과해도. 그래서 어떨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 둘 중에 하나는 대단한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자, 그게 이제 자원 배분 왜곡 효과인데, 자, 오른쪽에 괄호 3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에서. 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십시오. 동네 4번.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면 과세 당국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 되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러면은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됐나요? 예, 동그라미 3번하고 같이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헨리 조지는 보지 마시고. 자, 아무튼 수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한다, 안 한다? 수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수요가 수직이든 공급이 수직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말이에요. 이게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이렇게 공급이 수직이든 수요가 수직이든 이럴 때는 공급곡선을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공급곡선 위로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공급곡선이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수량 변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직,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자원 배분 왜곡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이제 3번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조세 기착은 여기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하면 동결 효과예요. 이 동결 효과는, 꽁꽁 얼어붙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증가의 동결 효과 그래요. 그냥 동결 효과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거예요, 무겁게. 예, 여기 이제 그냥 양도소득세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근데 양도소득세를 이제 무겁게 매겼을 때 얘기인데, 양도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시세 차익이죠. 그 무겁게 매기려는 이유는, 예, 바로 이 투기적 수요자들 때문에 그래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시세 차익이잖아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시세 차익 아니에요.
시세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겠다? 무겁게 매기겠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게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에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이게 2005년 8월 31일인가 2006년 8월 31일인가 2005년 8월 31일 같습니다. 기억에. 그게 바로 종부세 생일이에요. 생일. 종합부동산세가 그날 태어났어요. 종부세 들어보셨죠? 그때 종합부동산세하고 각종 부동산세를 그때 831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투기적 수요가 너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투기해봐야 소용없다. 세금 많이 매길 테니까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였어요. 의도가 뭐예요 이게? 의도가 양도소득 증가 의도가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거죠. 다시 되돌아가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가격을 낮출 생각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의도는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샀던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권이 이제 2년 6개월 남았거든. 2년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거죠. 2005년 8월 31일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2년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돼.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리고 그때까지 가격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 하면은 5년 전, 10년 전에 투기적 수요로 산 사람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이제 집을 내놓고 딴 데로 이제 이사를 가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게 투기적 수요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가 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놓으면은 내가 폭탄 맞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못 내는 거지. 내놓고 싶어도 지금 못 내놔요. 폭탄 맞을까봐. 양도소득세를 많이 맞을까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공급이 줄어든 거죠. 내놓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매달 매달. 근데 그렇게 내놓는 현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결효과. 공급의 동결효과를 말해요. 그러면 내놓던 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 요거를 동결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이게 동결효과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됐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조석이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자원배분 왜곡. 자원배분 왜곡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줄어들어요. 이 영향을 덜 받아야 돼요. 민간에서 영향을 덜 받아야.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적어야 자원배분 왜곡은 적은 거죠. 창문세 생각하세요. 창문세.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좀 쉬고요. 뒤에 투자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